일본 정부가 금단의 문을 열어젖혔다. 일본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실행되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으킨 전쟁 범죄에 이어 인류를 상대로 한 또 다른 가공할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인접 국가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우리나라 해안까지 해류를 따라 들어오는데 7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기필코 철회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과의 관계에 후회됨이 없이 일본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 등의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일본의 경제 침략이 발생했을 때 선두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웠던 기억이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즐겨야 되는 이 봄날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사회 모든 나라가 함께 동참하고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본의 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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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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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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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하라!